장국원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국에 쌀원미를 넣고 쓴 죽인데요. 소고기를 다지고 표고버섯, 석이버섯, 느타리버섯, 파를 채 썰어 모두 합하여 가진 양념으로 주물러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불려서 동강나게 굵게 간 쌀원미를 넣고 쓴 죽을 장국원미라고 합니다. 전복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복을 얇게 썰어서 참기름에 볶다가 쌀을 넣어 다시 볶은 다음 물을 붓고 쓴다 입니다. 조선요리 저자미상 1970년 211페이지 전복죽이고요. 원문 재료 전복 1개, 쌀 1호, 참기름 15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놓고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남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1의 전복과 함께 볶다가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다. 번역문 재료 전복 1개, 쌀 1호, 참기름 15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넣는다.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1의 전복과 함께 볶다가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춰 먹는다. 조리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넣는다.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1의 전복과 함께 볶는다. 3. 2에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춰 먹는다. 조리기기는 냄비입니다. 절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950년대고요. 절면죽, 뭐 기자면, 뭐 묘화반, 소화반, 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일 재민요술 원문 강수면 유령숙 대작재 뇌병추세 여소지대 중영억 건면중 경내여추저대 절단 절작방기 파걸발 증리증지 기류발진 하저음지정석상 박산영랭 내산 물령상점 대성 거치 수줍상자 별작확요 현이불리 동천일작 득 11 시연 이소병분 수침 정록 자면중 이수양 파기통내 령균여호두 간취균자 숙중 복권 수죽당자 조리록출 별작확유 심활미 득일월 일정 번역문입니다. 밀가루를 대게 반죽하고 많이 치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 크기를 가지런하게 잘라서 굵고 가늘기를 새끼손가락만하게 치댄다. 마른 밀가루 속에 겹겹이 쌓아놓고 다시 젓가락
크기가 되도록 찌댄다. 이것을 자르는데 바둑돌 모양으로 자른다. 키질하여 밀가루를 털어내고 실 속에서 찌는데 김이 오르고 뜸이 다 들면 그늘의 깨끗한 자리 위에 내려놓고 얇게 펴서 식히고 비벼서 흩어놓아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한다. 자루에 담아서 높은 곳에 걸어 보관한다. 쓸 때는 물을 끓여 삶아서 건져내고 국물을 따로 만들어 부으면 단단하여 달라붙지 않는다. 겨울에 한 번 만들면 시비를 둘 수 있다. 부으면은 좁쌀을 지혜 밥으로 쪄서 물에 담갔다가 즉시 건져내어 밀가루 속에 넣어 키에 넣고 까부르며 손으로 주물러 모두 물에콩만하게 만든다. 크기가 고른 것으로 가려내어 쪄서 익히고 햇볕에 쬐어 말린다. 쓸 때에는 반드시 물에 끓여 삶아서 조리로 건져내고 따로 국물을 만들어 부으면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다. 1개월을 둘 수 있다. 조리법 방법 1. 절면죽을 밀가루를 되게 반죽하고 많이 시대고 부드럽게 만든다. 2. 크기를 가지런하게 잘라서 굵고 가는 길을 새끼손가락만하게 치댄다. 3. 마른 밀가루 속에 겹겹이 쌓아놓고 다시 젓가락 굵기가 되도록 치댄다. 4. 삶의 반죽을 바둑돌 모양으로 자른다. 5. 키질하여 밀가루를 털어내고 시루 속에서 찐다. 김이 오르고 뜸이 다 들면 그늘의 깨끗한 자리 위에 내려놓고 얇게 펴서 식힌다. 6. 비벼서 흩어놓아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한다. 자루에 담아서 높은 곳에 걸어놓는다. 쓸 때는 물을 끓여 삶아서 건져내고 국물을 따로 만들어 부어서 부으면 단단하게 하여 달라붙지 않는다. 겨울에 한 번 만들면 시비를 둘 수 있다. 방법 2. 부면 좁쌀을 지혜밥으로 쪄서 물에 담갔다가 즉시 건져낸다. 2. 좁쌀밥을 밀가루 속에 섞어 넣는다. 3. 키에 넣고 까부르며 손으로 주물러 모두 내콩만하게 만든다. 4. 크기가 고른 것으로 가려내어 쪄서 익히고 햇볕에 쬐어 말린다. 쓸 때는 반드시 물에 끓여 삶아서 조리로 건져내고 따로 국물을 만들어 붓는다. 조리기기 키, 시루, 자리, 자루, 조리입니다. "조개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조개합스프 되어 있습니다. 원문 재료 조개살 한 옥, 우유 한 호판, 파 조금, 조개 끓인물 한 호판, 소금 조금, 호초 조금. 모시조개나 혹은 부전조개를 물에 삶어 익은 후에 조개살을 꺼내서 검은 것을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놓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넣고 끓여가지고 체에 받쳐서 찌끼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한 후 정케 한 후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잘 맞도록 하고 썰어 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미나리를 정확하게 씻은 후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나니라. 번역문입니다. 재료 조개살 한 옥, 우유 한 옥 반, 파 조금, 조개 끓인 물 한 옥 반, 소금 조금, 후추 조금. 모시조개나 혹은 부전조개,
부산 부전에서 생산되는 조개를 물에 삶아 익힌다. 익은 후에 조개살을 꺼내서 겉모습을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놓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놓고 끓인다. 그런 후에 체에 받쳐서 찌개가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 후에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이 잘 맞도록 한다. 그런 후에 썰어 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미나리를 깨끗하게 씻은 후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는다. 조리법입니다. 1. 모시조개나 부전조개를 물에 삶아 익힌다. 2. 조개살을 꺼내서 검은 것은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 넣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 넣고 끓인다. 3. 체에 받쳐서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을 잘 맞춘다. 4. 썰어 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미나리를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 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를 다져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불린 쌀과 좁쌀을 넣고 쓴 죽을 조죽이라고 합니다. 혼원자료 1. 조선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령 1954년 되어 있습니다. 원원자료 1.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청조 한옥 고기 40문 백미 한옥 백미를 불리고 조를 정확하게 씻고 고기를 잘게 익혀서 함께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죽을 순하니라. 매조 상등으로 죽을 쑤어서 우유를 넣고 설탕을 뿌려 먹나니 매우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청조 한옥 고기 40문 백미 한옥 백미를 불리고 조를 깨끗하게 씻고 고기를 잘게 익혀서 함께 넣는다.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 죽을 쓴다. 매조를 상등으로 죽을 쑤어서 우유를 넣고 설탕을 뿌려서 먹는다. 맛이 매우 좋다. 조리법 1. 백미 불린 것, 조 씻은 것, 고기를 잘게 익힌 것을 함께 넣는다. 2. 간장으로 간을 맞춰 죽을 쓴다. 매조를 넣어 죽을 쓰고 우유와 설탕을 넣어 먹으면 맛이 좋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원원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조, 차조, 한옥 쌀, 반옥, 소고기 조금, 간장 적당히. 1. 차 좁쌀과 백미를 잘 씻어 일어서 물에 담어 불려가지고 2.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볶다가 쌀과 좁쌀을 한 대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수라. 3. 매 좁쌀 아주 좋은 것을 잘 찧어서 깨끗이 씻어 4.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식성에 따라 우유와 설탕을 쳐서 먹을 수도 있다. 번역문 재료 조, 차조, 한옥, 쌀 1분의 1옥, 소고기 조금, 간장 적당량 1. 차좁쌀과 백미를 잘 씻어가지고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2.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볶다가 쌀과 좁쌀을 한 대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쓴다. 3.
대접살 아주 좋은 것을 잘 찌어서 깨끗이 씻어. 4. 죽을 쑤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식성에 따라 우유와 설탕을 쳐서 먹을 수도 있다. 조리법. 1. 차좁쌀과 백미를 잘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린다. 2.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볶다가 쌀과 좁쌀을 한 대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쓴다. 3. 매 좁쌀을 잘 찌어서 깨끗이 씻는다. 4. 죽을 쑤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식성에 따라 우유와 설탕을 쳐서 먹을 수도 있다. 입니다. 좁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식료찬요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전순이 1460년 송미면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5.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에서 속죽방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식료찬요 원문 치비위 허약구토 불하식 점가리수 송미사합 백면사량 반화영균 자작주 공심식지 매일일복 극양신기화위 번역문 소화기능이 허약하여 구토가 있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점점 몸이 여의고 초췌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좁쌀 내혹 밀가루 내냥을 고루 잘 섞은 다음 죽으로 끓여 공복에 먹는다. 매일 한 번씩 먹으면 신장의 기운을 매우 잘 기르고 위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조리법 좁쌀 4혹, 밀가루 4냥을 고루 잘 섞는다. 2. 죽으로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식류찬요 원문 주양신기 송미반죽 임의복지 여견비위요통 번역문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하려면 좁쌀로 밥이나 죽을 만들어 임의제를 복용한다. 나머지는 비위요통문에서 서술하였다. 조리법 좁쌀로 밥이나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류찬요 원문 치적백리 면오 송미죽 복방촌비 134복 번역문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곱이 섞여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밀가루를 볶아 좁쌀죽에 약숟가락만큼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복용하면 그친다. 조리법 1. 밀가루를 볶는다. 2. 좁쌀죽에 볶은 밀가루를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식류찬요 원문 치소 아종설 송미 작죽포지 번역문 소화가 혀 밑에 혀 같은 군삭이 생기는 것을 치료하려면 좁쌀로 죽을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좁쌀로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5. 임원16지 보양지 원문 5. 시비위기 약허 구토 불하 점가리수 송미사합 정도 반백면사량 염균 자작주 공심식 일일일복 극양신기화위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비위의 기가 허약하고 구토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점점 수축해지는 것을 치료한다.
좁쌀 내 홉을 깨끗이 잃어 흰 밀가루 내 냥에 골고루 버무려 끓여 조선다.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번 복용한다. 신장이 기를 보양하고 위를 조화롭게 해준다. 조리법 1. 좁쌀 내 홉을 깨끗이 잃어 흰 밀가루 내 냥을 골고루 버무려 끓여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생 죽순을 껍질째 뜨물에 푹 삶아 껍질을 벗긴 다음 썰고 쇠고기를 얄팍하게 썰어 양념하여 죽순과 함께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는 중에 쌀을 넣고 쓴 죽을 죽순죽이라고 합니다. 죽, 엽,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댄잎과 석고를 물에 달여 온물을 따라 맵쌀을 넣고 끓인 죽을 죽엽죽이라고 하고요. 지갈, 청심, 해열의 약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지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황, 찹쌀, 우유, 꿀 등으로 쓰는데 먼저 생지황을 잘게 썬 것을 찹쌀과 함께 푹 고아서 거르고 여기에 우유와 꿀을 넣어 잠깐 동안 쓴 것을 지황죽이라고 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이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3.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경 4. 식류찬요 전순이 146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헌자료 1. 산림경제 원문 지황죽 절지황 이합후탕비 염이동하관중 선영소이합, 밀일합, 동초령향, 호죽식신해하, 동자치열식지, 대능화혈생정, 번역문, 지황죽은 지황두을 썰어서 물에 끓인 다음 쌀과 함께 동이에 넣어두고 먼저 우유 두읍과 꿀 한읍을 약간 끓여서 향기가 나게 해두었던 것으로 지황죽을 먹을 때에 함께 넣어 달여서 뜨겁게 해서 먹으면 피를 화하게 하고 정력이 생기게 한다. 신은지 조리법 1. 지황 두읍을 썰어둔다. 2. 물에 지황을 끓이고 쌀과 함께 동에 넣는다. 3. 우유 두읍과 꿀 한읍을 끓인다. 4. 2와 3을 함께 달여서 녹는다. 조리기기는 동이입니다. 문헌자료 2. 농정회요 원문 시월내 생신지황 10여근 도즙 매즙 1근 입백밀사량 오성고수저 봉호지 매자죽 3합 입지황고 2, 3전, 소유소허, 식지, 자음, 윤폐, 번역문, 10월에
신선한 생지와 10여분을 가져다가 찌어 즙을 낸다. 즙 한 근마다 100ml 내량을 넣고 오래 끓여 지황구를 만들어 좋은 종이로 봉해서 보관한다. 죽 3옥을 쓰는데 지황구 2개에서 3전과 연유를 조금 넣는다. 이 죽을 먹으면 음기를 돋고 폐를 부드럽게 하는 자음 윤폐 작용을 한다. 조리법 1. 생지황 10여근을 찌어 즙을 낸다. 2. 생지황즙 1근에 100ml 내량을 넣고 오랫동안 끓여 지황구를 만든다. 3. 지황구에 연유를 조금 넣고 죽을 쓴다. 즉 3옥을 쓰는데 지황구 2, 3전이 필요하다. 조리기기는 종이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 16지, 원문 대능이혈 생정 지황절 이합 염이동 입관중 자지 후숙 이소이합 밀일합 동초향 입죽내 제자숙지 구선 신은서 번역문 지황은 피를 맑게 하고 정기를 깨끗이 생기게 한다. 지황 두옥을 잘라 쌀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죽을 끓인다. 다 익으면 소유 두옥과 꿀 한옥을 같이 향기가 나도록 볶아 죽에 넣은 다음 다시 끓여 먹으면 다시 끓여 익히면 먹는다. 구선신은서 조리법 1. 지황 두옥을 잘라 쌀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끓인다. 2. 소유 두옥 과 꿀 한 옥을 같이 향기가 나도록 볶는다. 3. 볶은 소유 꿀을 1의 죽에 넣고 다시 끓인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문헌자료사 신유찬요 원문 치조산복 중어혈 급파혈통 허선무력 생지황즙 3합 생강즙 1량 갱미 삼합, 자족 임숙, 하생지황 강즙, 교균, 공신복지. 번역문 처음 출산할 때 뱃속에 어혈이 뭉친 것과 아랫배에 덩어리가 뭉쳐 아픈 것과 몸이 허약하고 피로하여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생지황즙 3옥, 생강즙 1량, 맵쌀 3량을 준비한 다음 맵쌀로 죽을 쓰되 익으려고 할 때 생지황즙과 생강즙을 넣고 고루 섞어 공복에 볶아간다. 조리법 1. 맵쌀 3량으로 죽을 만든다. 2. 익으려고 하면 생지황즙 3옥, 생강즙 1량을 넣고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린 쌀에다 실을 뺀 살구를 넣고 쓴 죽을 진군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 실 뺀 살구를 불린 쌀에 같이 넣어서 쓴 죽을 진군죽이라고 합니다.